아 왜 이렇게 맥도날드 fuck 맥날 잡는데도 안개가 있어요. 너무 배고프거든요. 뭐 하는 거거든요. 불방이거든요. 꽈룸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QDR 과주배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설레는 날이네요. 어제 나온 맥도날드의 신메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But 리뷰하기 전에 좀 썰을 풀어드리자면 빡치는 게 있었어요. 맥도날드가 다 일찍 닫아.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와서 픽업이 된대. 혹시 그 신메뉴 필레 모시기 있나요? 했더니 아 그건 저희가 다 나가서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샀냐? 인천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좀 식어 쓸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맥도날드 신 fucking 메뉴 더블 필레오 피쉬 두 배 비린내가 두 배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사왔습니다. 이게 신메뉴가 아니라 13년 만에 피쉬버거가 나온 거라 하더라고요. 맥도날드에 원래 맥도날드에 피쉬버거가 있었지만 원망해서 없어졌다가 13년 만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왔습니다. 양피스 더블 필레오 피쉬 작죠? 아, 실망스럽네요. 제가 매장 가서 샀기 때문에 더블 필레오 피쉬 세트 6,000원입니다. 6,000원. 일단 감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음식. 근데 맥날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은 감튀 이것도 별미거든요. 오히려 좋아. 맥날 감튀는 하나씩 먹으면 안 된다. 최소 3개씩 집어먹어야 된다. 넌 왜 포커스를 못 잡아? 제 기능을 왜 하지 못해 너는? 바보! 더블 필레오 피쉬 버거 여기 생선이 이렇게 있고요. 벌써 비린내가 확 나지만 비주얼 체크! 이게 비주얼입니다. 더블이라 보시면 패티가 두 장. 소스가 타르타르 소스네. 타르타르 소스에 치즈 그리고 피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네요. 제 손 바닥만한 크기고요. 까기도 애매해. 6,000원이란 가격대가 까기도 애매해. 그렇다고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야. 하지만 준내 맛있다면 제 또 맥날바 아닙니까? 맥날바? 맥도날드 이 정도는 광고 하나 주십시오 좀. 13년 만에 나온 맥날 신메뉴 먹어볼까요? Let's begin! 괜찮게 생겼어 얘가. 일단 치킨 불고기 패티 왜 맛있나요? 기름이 잘잘 흐르고 매끄덩매끄덩 넘어가는 그 느낌 때문에 맛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뻑뻑하다. 뭔가 육즙도 없고 기름도 없고 뻑뻑하다. 근데 소량의 타르타르 소스 때문에 감칠맛 나게 뻑뻑하다. 그리고 제일 궁금하실 거 비린내 나나요? 비린내까지는 아니고 생선 냄새는 조금 납니다. 근데 이거 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왜냐? 진짜 생선밖에 없어. 타르타르랑. 어? 미국의 또 유명한 메뉴에 패션칩스라는 게 있어요. 패션칩스. 그게 뭐냐? 편집장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빰빠람 빰빠람 빰빰. 이거의 장점은 겉바 속촉. 에다가 타르타르 소스를 싹 먹었을 때 그 맛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제가 뭐 오늘 멀리서 사오긴 했지만 겉반은 없어. 그냥 겉촉 속촉. 그리고 생각보다 타르타르 소스가 굉장히 적어요. 타르타르 소스가 많았으면 좀 느끼해도 꿀떡꿀떡 넘어가는 맛이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좀 야박한데? 일단 더블치고는 너무 작다. 전 맛있긴 해요. 햄버거 워낙 좋아해서 맛있긴 한데 솔직히 한입 컷 가능하다. 썸네일 안 찍었어! 합성 가자! 편집자님 부탁해요. 기절도 안 가! 진짜 생각보다 양이 너무 작아. 약간 저번에 맥날 신메뉴 기억나시죠? 맛있는데 작았는데 이건 왜
쓸만하게 작아. 버블인데도 이만하다고? 약간 이런 느낌? 아 왜 이렇게 맥도날드 fuck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예요? 햄버거를 멸치로 만들어요? 왜 이렇게 작아져 점점? 맥날 잡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맥날의 팬이어도 뭐야 이게 마카롱이에요? 꿀떡함 없어져. 가격은 또 꾸미하게 한 입에 1,000원이라 5,000원인 거야? 세상이 웃기게 돌아가. 마카롱은 점점 커지는데 햄버거는 작아져. 결국에 중간에서 만날 것 같아. 뭐야 이게 빅맥 195 먹고 이거 하나 먹어야 돼 뚝딱? 타르타르 소스도 있는 게 달달한 게 디저트야. 제가 앵간하면 버거킹 잘 안 빨거든요? 버거킹 사이즈에 반이라도 따라가세요 제발. 버거킹 점점 커지는데 맥날은 점점 작아져. 애플이야 지들이? 애플도 점점 커져요 요즘은. 애플도 점점 커지는 와중에 맥날은 점점 작아져. 13년 만에 내놓고 썸만하게 되면 어떻게 배불러라는 건가? 만원 써서 그냥 두 개 먹으라는 건가? 지금 감튀 다 먹었거든요? 너무 배고프거든요? 뭐 하는 거거든요? 실망이거든요? 웃긴다 진짜. 자 닭가슴살 좀 돌려오겠습니다. 에피타이저 끝! 맥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약간 백종원님 말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리가 아니지. 과장님 이리 와봐요.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요? 말랭이도 이만해요. 말류도 이만한데. 아 맥날이 너무 우리 사장님이 정신을 못 차리셔가지고 제가 맥날을 먹고 닭가슴살까지 처먹게 되었네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먹기 전에 리뷰하겠습니다. Filet-O-Fish 맛 좋습니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근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너무하네요. 오늘 맥도날드 신메뉴 점수는 1.3 드리겠습니다. 13년 만에 나온 거니까 1.3으로 쩍 꺼지십시오. 잘 먹었습니다. 이게 밥이지. 역시 바람은 밥심이야. 오늘 먹방할 닭가슴살 이름은 맥날 신메뉴 장조림 닭가슴살입니다. 오늘의 맥날 신메뉴 리뷰해봤고요. 오늘도 진짜로 당신의 지갑을 아껴드렸습니다. 꽈든 램지였습니다. 꽈르! 이제 배부르냐고요?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배불러 뒤질 것 같아요 아주. 돌아가시라고요? 아닐 힘도 없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맥날 너무 든든해요. 원래 같았으면 바로 깡! 깡! 했는데.